날씨가 참 좋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우, 아라리 여문 이 포도. 이 포도만 또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나봐요. 저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통일오라 조합의 조합은 이성화라고 합니다. 네, 통일오라 협동조합의 이성화 조합원님. 네, 혹시 이성화 조합원님은 여기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나요? 아, 저는 그냥 여기서 이런 포도철에는 포도 포장도 하고, 그리고 저희 우리 여기 장로님, 송산의 장로님이 지금 우리 그 우리 세토민들 위해서 여기 밥도 주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고추 그리고 저 예, 가지 야채 여러 가지 야채를 심어서 영채도 심습니다 여기서. 아, 예. 영채. 네, 여기 밭을 그 마음껏 먹으라고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필요할 때마다 와서 네 덮고 네. 아, 그러시구나. 영채라고 하게 되면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영채라고 하게 되면 북한의 북부 지역, 즉 추운 지역에서만 자라는 아주 영양가 높은 남새입니다. 남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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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특이한 이런 또 남새 종자를 여기까지 또 날라오셨네요. 네. 통일오라 협동조합에 혹시 오신 계기가 있습니까? 아, 저는 여기 장로님을 여기 그 통일 남북 통일을 위한 그 선교단체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전에 10년 전에 북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와 사역도 하시고 또 비료도 비료도 복합 비료도 만드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진짜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 여기서 송산에서 두 분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연세도 80이신데 두 분이 지금 네 농사도 지으시고 해서 참 그 또 그 자기 재산도 다 북한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셨고 해서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감사 표현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나마 또 이렇게 네,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바쁠 때 좀 도와드리려고 왔었어요. 왔는데 우리 보니까 장로님이 지금 이 앞에 그 토밭도 토밭이 복원화되는데 그걸 우리 세토민들 위해서 다 이렇게 주셔가지고 네네네 우리 여기서 심게 돼서 한국분들 북한분들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주말에 남아서 또 힐링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올해 여기 영채 농사도 잘 됐고 예, 심으면 아무튼 다 잘 돼요. 우리 장로님이 그 농용 그게 참 이 농사를 잘 지으셔가지고 그 잘하셔요. 그래서 뭘 심으면 아무튼 잘 돼요. 감자도 올해도 잘 됐고 포도도 지금 여기 송산에서 제일 좋은 포도가 네, 저 입구부터 보니까 송산에서 또 특별히 달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포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세진농원이라고 합니다. 세진농원은 통일오라 협동조합원들, 즉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갖가지 영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즌이 또 포도철이라 샤인머스켓이 처음에는 효가 돌아가지도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본주의 발음이 너무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포도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보라 색깔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새파랗고 껍질까지 네. 얇아가지고 씨도 없어요 이건 또. 네, 요런 네, 포도를 또 처음 봅니다. 자, 남북한의 이런 영농기술, 농사와 관련된 이런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농사를 제가 북한에 하고 여기 한국 농사를 대비하면 정말 과학적이고 너무 이게 너무 저기 우리 장로님 그걸 장로님이 좀 얘기해서 좀 좋겠어요. 북한에서는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지요. 네, 그만큼 농사야말로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가장 첫 번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2,3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다 대한민국처럼 이런 이제 스마트한 기술이 아니라 북한만의 주체농법 하면서 네, 아날로그 방식대로 그 모든 것이 영농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도 북한은 주민들이 엎드려서 손에서 이제 손으로 모든 것이 손끝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의 이런 스마트한 기술, 영농 방식, 과학 영농의 이런 기술들을 모두 다
북한에다 전파도 하면서 다 함께 통일을 마중가면 좋겠습니다. 자, 어서오라 통일 오라 동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포도도 맛있습니다. 어디보다도 맛있고 송산에서도 가장 최고의 맛있는 포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야, 그 장로님께서 선수 또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또 포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북조선에서 중앙당 간부들은 이런 일 안 합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네. 여기 통일 오라 협동 조합 또 이렇게 정말 많은 노고와 마음을 우리 탈북민들에게 쏟아 부으셨는데 혹시 탈북민들을 접하게 되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6년간 체류하면서 농사 부분, 비료 부분, 빵 공장 이런 그 일들을 담당한 경력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그 북한 네네. 거기도 조국이죠, 거기도. 거기에 농업과 또 민생들이 네. 정말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북한에 비료 공장을 이제 그 설립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두만강 기술 전문학교. 그리고 제가 북한에 들어간 것은 농사 경험이 있었고 또 미국의 시민권이 있었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저는 탈북민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지난 10여 년 전에 북한 주민들과의 인연으로 지금 현재까지 또 탈북민들과의 인연을 놓지 못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시고요. 이런 뜨거운 마음들 하나하나의 성원들이 모여서 통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을 접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겠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협동농장, 협동조합의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통일 오라 협동조합도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네. 차이점은 이제 우리 그 남한에서는 네.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조합 상호간의 회원들이 좀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영농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 남북 오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도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설립이 된 것 같고 또 그 지금까지 탈북민들이 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네.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좀 나누고 더 나아가서 북한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목표가 너무 좋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은 이렇게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너무 위대하신 일을 하십니다. 끓어오르는 연민의 정, 탈북민들에게 오롯이 바쳐지는 장로님의 사랑이 저희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 영농 기술과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확실한 또 새로운 영농 기술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네, 북한에서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국가에서 분배해주는 N분의 1 형식으로 된다면 이것 협동조합에서는 이제 나눠먹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립 민생 경제를 자신들 힘으로 축적하는 그런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장로님 그렇다면 지금 이 부지에 통일 오라 협동조합의 이 부지 면적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포도 재배 면적으로 봐서는 2,000평. 2,000평. 그다음에 이제 남새라고 그랬죠? 채소. 네, 남새. 채소 재배 면적은 한 500평. 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말하게 되면 아 그래도 지주는 안 되네요. 분홍입니다, 분홍.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이제 통일에 통일을 위한 기반에 또 쏟아부으시는데 그럼 이 포도와 함께 어떤 것들을 또 생산을 하나요? 포도와 네. 또 고추. 고추? 우리 생활에 필요로 한 모든 작물. 아. 또 스스로 자립해서 우리가 스스로 재배해서 식생활을 네네네. 하고 있고요. 최근엔 특별히 북한에서 좋아하는 영채, 유콜라 이런 채소가 네. 좋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것을 재배해보자 해가지고 많이 재배했습니다. 그 많은 경지 면적을 또 이제 관리하고 운영을 해 나가려면 정말 농사야말로 손끝에서 손끝으로 정말 어느 하나도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작물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혹시 탈북민들은 여기 한 몇 명 정도 되죠? 한 10여 명 됩니다. 아, 10여 명 정도에서 이걸 다 관리하나요? 그 많은 땅들을? 그렇다면 제가 진짜 궁금한데요. 그런 우리 탈북민 분들이 장로님 보시건데,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스마트한 영농 기술이라던가 이런 걸 접했을 때 적응이 어땠는지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 지체농법이나 네. 북한에서 해오던 농사일은 네네네. 자기 개발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농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상향식 네네. 지시와 집단 농장의 네네네. 그 지시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든가 그러나 여기는 능동적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확을 낼까 하는 자부심이 있고 그런 관계로 점점 그 일하는 근데 있어서 익숙해지고 더 숙달되고 그래서 지금들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네 우리 또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또 깨닫는 이런 또 멋진 분들이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또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잘 또 인도해 주시고 네. 네, 그런 덕분에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네, 그 주체농법 아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체농법에 대해서. 주체농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체라는 것은 역시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해오던 농법인데 그 어감만 틀리지 사실은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육체 노동을 통해서 했지만 네네네. 이제 그 우리 과학 영농이라는 것은 네네네. 육체 노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조직적이고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그러한 그 농법의 기술로 인해서 지금은 노동력의 절감 또 생산성의 배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잘 사는 농촌이 됐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주체농법 하게 되면 뭐 2구루 3구루 또 2모작 3모작 등등의 뭐 이제 이를테면은 강냉이 한 자루에는 870알 그램수로 하게 되면 1300g 등등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만한 것만 하라는데 요만해요. 딱 강냉이 알도. 네. 그러니까 감자도 이제 한 포기를 뽑게 되면 거기 32알이 달려야 된대요. 이 말이 됩니까? 척박한 땅에서 온도와 기후가 대한민국은요 적도 선과 가까워가지고 사람 사는데 알맞잖아요, 그렇죠? 그 농업 농경 국가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뒤바뀌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부식터도 아주 없는 그런 땅에서 감자 농사를 짓자니, 그럼 장로님께서는 탈북민들과 함께 이러한 과정을 해나가면서 그들의 이제 자립적으로 이것을 좀 서포트 하시는데 어떤 이제 고난 같은 거 좀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 네네, 없고. 네. 예, 서로 그 일하면서 네네네. 의지하고 또 내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서로 그런 관계에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실 텐데도 여기에 그 고생이라는 단어 뒤에 위로라는 아주 위대한 말로 또 이걸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네요. 역시 너무 멋지십니다, 장로님. 그래서 이 인력들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네. 북한의 고향의 땅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도 네.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료를 만드는 것만 봐도 유기농, 두만강변에 퇴적해 있는 엄청난 그 섬유질 흙이 있습니다. 그걸 초탄, 이탄이라고 하는데 이탄, 예. 그것이 비료의 원료로서 네네네. 그 원료를 통해서 우리가 비료를 엄청난 생산을 했습니다. 낮은 선봉에 전 농토에 그 공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앞으로 그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셨구나. 니탄이 비료의 원료였군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니탄을 북한에서는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이런 영화에서 보게 되면 니탄을 이제 국순으로 먹는 그거를 썼어요. 니탄하고 벼풀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강냉이, 그 옥수수 가루를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했던 자강도라는 예, 그런 도가 있었고요. 북한에서도 6년간이나, 와, 6년이면 정말 상당히 긴데, 6년간이나 계셨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탈북민들과 함께 이런 농사를 지으시는데,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이러한 영농 기술 방식은 꼭 북한에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추천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북한에도 나름대로. 네. 영농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죠. 농업 부분에 엄청난 그 실험과 여러 가지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무지하다고 보진 않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남한에서 추구하는 그 영농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생물과 과학 영농 또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스마트 팜 또 그런 걸 통해서 네. 과학 영농을 통해서 엄청난 그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고 네네네. 그 방법을 좀 전수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네. 이곳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